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해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유동규 씨가 예. 그런 이번에 보니까 참 섭섭했던 모양입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의 김문기 씨를 모른다고 했던, 아마 공병호 TV를 계속 들어왔던 분들은 제가 이 문제를 이렇게 이야기했죠. 아, 이렇게 간단한 사건 때문에 아마도 이재명 씨가 굉장히 곤혹스러운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유동규 씨가 나와가지고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아마 결정적인 계기는 김문기를 모른다라고 한 부분들이 크게 아마 영향을 미치지 않았느냐, 그런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공유한 적이 있는데, 이번에 여러분들 유튜브에 나와가지고 이재명은 나와 돌아가신 김문기와 골프를 더 치려고 호주에서 코스를 역주행하기도 했다, 이렇게 이제 예화를 밝혔는데 그 내용 가운데 흥미로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보시죠. 이 이재명 씨가 골프를 상당히 좋아하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상당 기간 동안 이 골프를 치지 못한 것은 성남시가 모라토리움을 이런 발표했기 때문에, 모라토리움을 발표한 이런 성남시장이 골프채를 갖고 이런들 골프장을 돌아다니면 그게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골프를 상당 기간 동안 멀리 했는데, 이제 호주에서는 보는 사람도 없으니까 마음껏 화끈하게 유동규와 김문기와 예, 했다. 예, 이 기록이 남아있네요. 2015년 1월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 1차장은 출장지인 호주에서 한국에 있는 딸에게 보낸 영상 메시지에서 예, 내가 얼굴이 너무 많이 타버렸는데 오늘 예, 시장님하고 본부장님하고 골프까지 쳤다. 오늘 너무 재밌었고 좋은 시간이었다. 여기 이제 시장님은 성남시장을 이야기한 이재명 씨죠. 그다음 본부장은 유동규 본부장을 이야기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뭐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김문기 씨를 모른다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그치? 여기 나오네요. 성남이 모라토리움을 선언했기 때문에 골프채를 들고 다닐 수가 없었고 그 해방감 때문에 이렇게 호주에서는 야라밴드 퍼블릭 골프장에서 골프를 쳤는데, 이날은 이재명 대표, 김문기 씨, 저 세 사람이서 골프를 쳤습니다. 4시간, 5시간 정도 코스를 돌았고 호주 골프장은 뭐 캐디가 없으니까 동반자끼리 친밀성이 좋아지게 됩니다. 유동규 씨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김문기 씨가 준비를 많이 해왔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공을 많이 잃어버릴까 봐 공도 많이 챙겨왔고 스포트하고 카드도 몰면서 이재명 시장하고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른다고 한 거 아닙니까? 그죠? 네. 여기 이제 유동규 씨가 섭섭했던 이야기가 나오네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기억을 못하신다고 하니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예. 그때 김문기 씨는 엄청 즐거워했고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딸에게 자랑도 했습니다. 이재명아 묻는 것이고 안다고 하면 예전에 공사에 있던 사람이고 옛날에 리모델링 할 때부터 알았다고 말해주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입니까?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모른다고 하니 알만한 사람인데 왜 모른다고 하냐 의문을 갖고 진실 게임이 되는 것입니다. 예? 아주 똑똑한 이야기를 하네요. 예. 그래서 이재명 당대표가 예, 상당한 큰 실수를 한 거죠. 그냥 그 사람은 아는 사이지만 뭐 잘은 모르는 사이다. 이 정도 해서 넘어갔으면은 어쩌면 유동규 씨가 지금까지 이제 언행을 보게 되면 사람이 좀 의리가 있는 사람이니까 그러면 이렇게 완전히 까발기지는 않지 않았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예. 그 부분이 굉장히 섭섭했던 모양입니다. 예, 섭섭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한 유튜브 채널에 가가지고 이야기를 한 거죠. 너무 오랫동안 이재명 사건을 끌고 가는 것 같지만 이 사건은 다음 총선까지도 갈 것 같네요. 지금 돌아가는 그런 모양새를 보게 되면.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펴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